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이제 그 퍼팅장에서 일어나는 이제 매너 네. 실수들 또 주의될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눠볼게요. 일단 그 볼이 그린 위에 모두 다 안 올라가게 되면 깃발을 못 빼는 건가요? 계속 그렇죠. 볼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있는지 표시하는 부분이 깃대이기 네. 때문에요. 예. 그린에 다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깃대는 항상 꽂혀 있는 게 가장 좋으시고요. 이제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네. 깃대를 뽑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한번 되게 혼나서 지금부터 이제 주의를 하는데 내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제 라이를 밟는다라는 네. 분들이 많죠.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시면 이게 다른 플레이어가 이제 볼을 쳐서 홀로 이제 보내기 위한 네. 그 길이 있어요. 뭐 어프로치나 아이언 같은 경우 공을 띄어서 보내는 거지만 퍼팅은 공이 굴러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굴러가는 길에 누군가의 발자국이나 네. 아니면은 지나가다가 스크래치를 낸다면은 공이 올바르게 굴러갈 수 있는 길목에 스크래치가 나면 아무래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아주 이제 뭐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그래도 밋밋하고 깔끔한 데에서 이제 퍼터를 하고 싶어 하시지 뭐 울퉁불퉁하게끔 만들어진 데에서 더 정확하게 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플레이에 방해하시는 거기 때문에 에티켓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벌타 주는 건 아니죠? 그렇죠. 벌타는 아니에요. 성질 나쁜 분은 막 일부러 밟겠다. 모르게. 우선은 그린에서의 어떤 그 매너라고 하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볼 마커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커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마커 어디다 하세요? 볼하고 홀 따진다면은 항상 홀하고 볼하고 그 뒤에. 네, 이 볼 뒤쪽에 합니다. 네. 그래서 내기 하실 때 지금 돈 되는 골프잖아요. 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볼 이걸 룰을 또 모르시면은 볼 마커는 뒤쪽에다 합니다. 볼 뒤쪽에다 예. 하는데 어떤 분은 앞쪽에다 해서 또 앞에다 놓습니다. 이거 악용하는 겁니다. 네, 야. 요즘에 룰을 안 알고 간다고 해서 막 하시면 안 돼요. 야, 볼 앞에다 하는 사람 있어요? 아까는 야. 악용하는 거죠. 볼 뒤에다가 마커 하고서는 볼을 들고 그 다음에는 네. 대충을 네, 그렇죠. 딱 이렇게 치고 네. 그렇죠. 오. 네. 뒤에다 마커해야 될 걸 앞에다 마커하고서 나중에 볼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 손기술 좋으신 분들은요. 공을 주우면서 동전을 던져버리세요. 막 나와야 돼. 네. 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네. 돈 되는 골프 기본은 룰을 알자.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그런 분도 있어요. 이렇게 마커를 그 뭐야. 바짝 붙여놓고 난 다음에 네. 놀 때는 또 이만큼 앞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중요한 룰이죠. 맞아요. 네, 그렇게 하시고 우선은 기본적으로 볼 마커는 이제 골퍼가 한다. 그래서 마커가 혹시 뭐 잃어버릴 수도 하면은 그 마커는 이제 캐디한테 있으니까 하나씩을 빌리셔도 되고 네.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마커인데 내 라이 보이지 않는 선 많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핀에 예, 홀컵에 가는 길, 보이지 않는 선에 만약에 우리가 장애물, 자연적 장애물, 말 그대로 디봇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이 와서 딱 찍고 나서 이렇게 파인 부분이 그렇지, 있거든요. 그렇지. 이 부분은 내가 수리하는 게 기본적이지만 아무래도 골퍼들이 이거를 그 디봇을 수리하는 것이 조금 용이치 않아요. 예, 네. 오히려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캐디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디봇을 저거 수정 좀 해달라고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해요. 그래야지 그 그린 상태도 좀 보호하고 그 라이에 준하게 가장 최적화되게 또 보안 수리도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요청을 이렇게 뭐 하더라고. 네. 그거를 교육 중에 코스 관리 부분에 그게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린 네 종류라든지 그린 그 예, 그 잔디 길이라든지 막 이런 거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골프장과 좀 뭐 대중적인 안 좋은 골프장은 그린 보면 알겠더라고. 그린이 잘 관리가 돼 있는지 아닌지 그냥 모래사장인데도 있어요. 그냥 모래만 잔뜩 불어가지고 이게 뭐 굴러가는 거예요. 그 에어리션이라고 네. 해서 예. 그 이제 거기도
거기 숨 쉬라고 이렇게 타공을 해놓고, 하더라고요? 네, 타공을 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이제 모래를 좀 뿌려주는 시기가 있어요. 네네, 우리가 약간 이렇게 옷 갈아입듯이. 네, 골, 그 그린도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는 시즌에는 좀 모래가 있어가지고 굴림이 또 조금은 모래만 있는 게 아니라 자갈 같은 데도 봤어요. 이만한 게 있고 말이야. 진짜. 그건 진짜 관리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그린에서 한 가지 또 네. 이제 매너라고 예. 하시면은 우리 클럽 골프 저기 우리 퍼터 들잖아요. 네. 퍼터를 이렇게 짚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 예. 있다가 있죠. 이렇게 네, 짚고 네. 계시면은 지팡이처럼. 네, 지팡. 아. 그러면 눌려요. 그러면은 아. 다음에 오시는 분들의 라이 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최대한 그린에서는 앞꿈치로 가시면 안 되고 사뿐사뿐이 사뿐. 무게를 잘 실으셔서 걸어 다니시는 게 예,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뛰어다니지 마시고 네. 네, 뛰진 않고요. 뛰지 마시고. 뛰시고 싶으면은 에이플런 그 라인 경계선 쪽으로 바깥에 나가셔가지고 이동하시는 게 더 빨라요. 네, 그렇게 이동하시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 배려. 네, 그린을 좀 잘 예, 지켜주시면. 자, 그리고 오케이. 굴러가는 모든 타이어 반드시 얼라인먼트 합니다. 회전하는 골프볼 반드시 얼라인먼트가 필요합니다. 테크놀로지 인사이드 엑스페론 얼라인먼트 골프볼 엑스페론.